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는 매립지가 있는 서구의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천경실련과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가 주관한 서구청장 토론회에선 이 문제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를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현 후보는 매립지 4자 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사 이관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범석 후보는 이 후보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가 인천으로 이관되는 게 그냥 이관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 대표와 공사 노조가 노조하고 인천시가 갈등 해결 방안을 합의를 이루었을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근데 3년 되도록 지금도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는 넘어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현실적인 해법을 가지고 인천의 이득이 되는 빨리 소유권을 가져오되 그건 국가기관으로서 남긴다. 그런 게 이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대한민국 공기업 중에 소유권하고 관리권을 분리해서 운영되는 공기업이 있나요? 그동안에 7대에 걸쳐서 6분의 그 우리 매립지 공사 사장이 오셨는데 그중에 이재현 후보님을 포함해서 4분이 환경부 퇴직 공무원 출신이었고요. 2분이 그 뭐 청와대 출신이거나 청와대 뭐 실세들하고 가까운 어떤 분들이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관리권을 굳이 뭐 분리해서 이거에 대한 거는 환경부가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게 혹시 또 환경부에 그렇지 기계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립지 관리공사 적자 논란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습니다. 이재현 후보는 적자를, 강범석 후보는 흑자를 주장하며 전혀 다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매립지 관리공사는 적자 기업입니다. 2009년부터 적자가 시작돼가지고 평균적으로 2014년까지 700억 내지 800억씩 적자를 했고, 제가 2015년에 와서 긴축재정을 통해서 150억에서 180억까지로. 그거에 대한 것도 조금 이제 이견이 있는 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반입 수수료만을 가지고 따지면 적자입니다. 공사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탄소 배출권 판매라든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놓고 해야지 공사 전체 이익을 따지는 거지. 한편 바른미래당 정일우 후보는 매립지 공사 인천시 이관에 대해선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4자 합의를 하고도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매립지 관리공사는 인천시로 이관이 돼야 됩니다. 그 금사라기 땅을 환경부가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이 환경부가 가져간 이런 땅들은 다 우리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인천시로 가져와야 해결되지 않은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이행을 안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서구청장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논란. 토론회 현장을 지켜본 주민들은 이번에도 후보들 간의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